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에서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C++에서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 날짜와 시간을 다루려면 다음과 같은 헤더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sharp, include, 그다음에 cTime. 먼저 타임스탬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서는 time underbar t라는 이제 데이터 타입 가지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변수명은 타임스탬프라고 할게요. 그리고 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변수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초기화 해줄 수 있어요. 타임스탬프. 다음으로 이 타임스탬프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글자로 출력해 주는 게 cout 하시고 c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타임스탬프. 얘를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타임스탬프 초기화를 할때이 타임 함수에다가 이 변수 지금 여기 참조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줬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타임하고 널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죠? 다음으로 이 ctime 라이브러리 안에 데이트 타임 관련된 구조체가 있어요. struct tm이라는 구조체예요. 변수명을 DateTime이라고 할게요. 커맨드나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얘 TM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구조체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초 0에서 60, 얘는 분 0에서 59, 얘는 시 0에서 23, 얘는 일 1에서 31, 얘는 이제 월 0에서 11, 얘는 연인데 1900년도 기준으로 표시를 해요. 만약에 0이면 1900년도인 거고 만약에 100이면 2000년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요일. 그래서 0이면은 일요일, 1이면은 월요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일이 있지만 여긴 월 기준인 거고, 여기는 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을 기준으로 0이면 1월 1일, 10이면은 1월 10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타임 적용할지 여부예요. 만약 0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서머타임 적용한다는 뜻이고 그냥 0이면은 서머타임 적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MT,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시간을 다른 나라랑 시간을 구별을 할때 GMT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이 GMT 쪽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존과의 차이가 초 기준으로 몇 초가 나는지 표시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시간 존에 대해서 글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 데이트 타임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time, tm, year. 그다음에 2024 빼기 1900.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tm, 먼 해가지고 지금 12월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은 12 빼기 1.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tm mday 해서 17일.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tm hour 가지고 12.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tm 분 해서 30.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tm 초 해서 1.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tm 서머타임 적용 여부 그냥 0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구조체를 가지고 이 타임스탬프 값을 초기화 해줄 수 있어요.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mk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트 타임 초기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cout, ctime, timestamp 얘를 실행해 볼게요. 하면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2024년, 그 다음에 12월, December라고 표시되죠. 그 다음에 17일, 그 다음에 12시 30분 1초. 그리고 지금 summertime이 적용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summertime 적용하면은 1 하면은 지금
위에 지금 시간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Summer Time 적용해서 다음으로 요일만 표시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String week days 한 다음에 여기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런 식으로 하시고 see out. The date is on a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인덱스로 사용할 게 데이트 타임에 TM weekday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실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은 데이트 타임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타임 스탬프를 초기화를 했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데이터 타임 구조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초기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GMT 시간 기준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struct tm date time 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 구조체를 초기화를 하고 싶다 할 때는 local time 함수 이용하셔서 time stamp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date, time, tm, 시간이죠? 얘를 출력하면 지금 보시면 10일, 11시라고 표시가 되고 만약에 GMT 기준으로 표시를 한다. GM, time 하면은 이렇게 9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한국이랑 2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구조체를 글자로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ASC time 한 다음에 여기 데이트 타임 구조체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로 출력이 돼요. 한번 다음과 같이 데이트 타임 구조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트 타임 TM year 2022 빼기 1900.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TM 1 0 time, m, day 해가지고 일부러 제가 32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date, time, tm, 그 다음에 0, date, time, tm, min 해서 0, date, time, tm, second 해서 0, date, time, tm, Summer Time 0 하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Time 한 다음에 Date Time 이렇게 출력하면은 지금 물음표 뜨면서 이렇게 지금 날짜가 뭔가 잘못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2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MK Time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해가지고 Date Time 실행해 주시면은 날짜를 한번 고쳐줘요. 이런 식으로 아까 1월 32일 같은 경우에는 1월에 31일까지 있으니까 32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2월 1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일도 제대로 표시되고 2월 1일로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이번 시간 CTime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타임 스탬프와 데이트 타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전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